2000호 울산 서머 페스티벌 퓨전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준호 송심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이 신명나는 북소리로 우리 콘서트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북소리가 세계적인 우리의 공통악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공통악기 북소리와 함께 우리 퓨전 국악의 만남을 한번 신명나게 밤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 네. 머리에서 비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 옷 입은 모습들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우리 비 옷별로 해가지고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파란색 비 옷 입으신 분들 박수. 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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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 입으신 분들 박수! 이야, 정말. 지금 이게요, 이게 예. 바로 퓨전입니다. 노란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안 입으신 분들. 예. 그래서 이 진짜 사실은 이 퓨전 음악이란 게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뭐하고 똑같다고 비교하고 싶냐면은 네. 비빔밥하고 똑같다. 자, 이번에는 바로 대한민국 재즈 예. 음악의 대부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재즈 피아니스트 신간홍 밴더의 무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Thank you.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잘 어울리다니요. 네. 개인적으로도요. 네. 손심심 씨는 우리 이생강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면 춤을 그만큼 또 잘 춥니다. 제가 사실 춤을 좀 아주 몸이 좀 뿌듯하고 안 된다 싶으면 이생강 선생님 음악을 틉니다. 그럼 바로 신명과 함께 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고 김준호가 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당신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지나는 무대 북과 진세와 소고 나가신다. 네. 북물 나가신다. 헐시구 좋다.
막 울려주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울산 서머 페스티벌 퓨전 콘서트 하고 계십니다. 다음 무대는 퓨전 콘서트에 너무너무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춤추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바!
평론 무대였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명창 안숙 선생님을 모셔서 판소리 홍보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판소리 할 때 추임새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의 홍보가 박을 한 통 들여놓고 타는 뒤 실롱 실곤 당거 주소 에어르구 당구이라 돕지 도둑놈이 박속은 다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이거 갖다 대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영감 괴짝 뚜껑에 뭐라고 글씨가 씌어있어.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 흥보씨 열어보시오 이렇게 쓰였겄다.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득 들어있는디 뭐라고 또 쓰여있는고 하니 이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먹고 써도 줄지 않고 막 나온다 이렇게 쓰였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난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고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았었다 돌아보면 도도도로 가는 것도 덜도도로 가는 것도 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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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았었다 돌아보면 도도도로 가는 것도 덜도도로 가는 것도 돌았었다 돌아보면 턱끝살이 도로 가 아이고 나 좋아 죽겠구나.
자식아 건더은 말 건도가 선도가 백붕님을 모셔오너라 경사는 뽑아도 우리 형제 보자 월시구 월시구 조월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막으고 그런다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 길은 영사가 은혜가 힘드냐 시우절 시우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부턴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우 얼씨구 좋구나 지워져준대 얼씨구나 얼씨구야 감사합니다 좋다! 자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포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영일님이시고 교포 2세이신데 R.I.H.라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고향이 원래 포항시 청하면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고향을 그리면서 만든 곡입니다. 청하로 가는 길 R.I.H.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보았네
아버지 아버지의 코끝이라니 생각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그리웠던 기분이 든다. 우리 말을 못하던 슬픔에 손짓 바로 짓을러 얘기했지. 나는 이곳에 가고 싶다고 한반도를 지도를 이어놓고 경상북도를 가리키었었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서 겨우 견주러 왔었지. 짐을 두에 메고 사람 받아서 우와 좋아와 헤맸었네. 가슴에는 아득한 노스타르지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내래 나는 간다. 한글의 캄파노이 식당에서 나무들이 맛있게 먹고 있도 저거하고 같은 걸 취소라고 왠지 미안한 마음을 살펴 보았네. 아버지의 태생은 정하라서 여기서는 먼 먼 동네 다시금 호수를 올랐다고 산을 맥행가 넘어섰을 때 드디어 정하에서 내려섰다. 이어진 기나긴 길을 저기 저 멀리 산이 보이네. 아버지도 그 옛날 이 길을 걸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네. 이제서 왔냐고 내 고향이 두 손 올려서 기뻐하며 반가이 맞아주는 기분이 나는 사랑스러운 대지에 바람이 불러 혼자서 걸어가는 정하의 길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내려 나는 간다.
술이랑 아리아리랑 술이랑 開けるの待っていた。